governed by one eternal law. All that begins must end. 장군님 스티커 하나 감사합니다. 90번째 서포트 축하드립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다르케타! 그를 상대하는 우에스키! 길죠? 시작합시다. 빠밤. 어제 어디까지 정리했더라? 요즘 뭐 튕기지가 않아서 기분 좋긴 한데, 어제 반란군 몇 군데 나고, 다음에 이제 이까지 밀고, 이까지 다 밀고는 이제 저 섬으로 갈 거야. 저 섬이 이제 끝판왕이 되겠네요. 이제 다케타하고 사바나만 정리되면은 이제 우리 를 방해할 만한 세력은 이제 없으니까. 봅시다. 곳곳에 지금 뭐냐, 우리의 성을 노리는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왜 덤벼드는지 모르겠지만, 금방 제압을 하고, 금방 먹어 치우자고요. 일단은 야들 절로 가고, 저기 있군. 자, 일단은 대기 두부 들어가가 톡 쳐가 터트려야 될 것 같다. 합병 오케이. 그래, 이 정도가 되면은 뭐 그냥 해볼만 하지요. 입을 지면서 18회는 이게 원래 없습니다. 18회는 원래 없어요. 딱히 그 뭐냐 내용에 영향 주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8분짜리 영상이기 때문에 굳이 영상과 관계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없앴습니다.
뭐 괜히 없앴나 생각도 하고 있지만 뭐 그래도 뭐 스토리에 전혀 연관이 주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시해도 됩니다. 딱히 문제 될 건 없더라고요. 아 상인조합 사르린조합 재판소 기술마스터리 드디어 검압수 2턴 남았다. 검압수가 이제 완료된다면 어지간히 해갖고는 반란이 일어나겠지. 다음에 조선 본토 어떻게 되고 있어? 애들을 뭐 뽑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는 더욱더 많은 차고갑사가 필요하다. 갑사와 더욱더 많은 차고갑사가 필요하다. 그래야 전쟁 지지. 자, 갑사를 추가하고 한성부에는 근위대 있지 않나? 한성부에는 아마 근위대가 있을 텐데. 맞네, 근위대. 한성부에는 근위대가 떡하니 지키고 있네요. 와, 한성부 이건 못 뚫는다. 이명 이인종 수방사잼 수도방위사령부 저기는 뚫을 수가 없어요. 건드리면 그냥 죽는 거야 저긴. 차고갑사는 물론이요 갑사들이 아예 진을 쳐놓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방사답죠? 성계수 늘리는 모드요? 아니요, 임진왜란 모드에 이렇게 성이 늘어납니다. 임진왜란 모드에 이게 그냥 같이 들어가 있어요. 좀 더 세밀해져요. 딱히 모드, 이거 뭐냐, 성계수를 늘리기 위해서 모드를 쓰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전부 다 임진왜란 모드 안에 있는 내용들이니 말입니다. 딱히 쓸 필요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저는 이걸 했을 뿐이죠. 플레이하고 있을 뿐이죠. 일단 화실은 어때요? 화실은 좀 신경을 오늘따라 더 썼는데 나쁘지 않죠? 잠깐만, 이거는 내가 언제 점령한 거지? 엔초님! 뭐냐 백병원의 양 회장이 있으면 우리 BM 패밀리는 N 회장이다. 아이고 엔초님! 우리 N 회장 감사합니다. 아 역시 엔초님 때문에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지. 이 얼마나 훌륭한가.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십시오. 드디어 집 나왔던 우리 N 회장님 돌아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역시 오자마자 한바탕 가. 이건 뭐야 이건. 이런 내가 지금 별풍을 받은 상황에 니들 눈은 절대 뭐냐 내 눈에 니들 눈들은 보이지도 않아. 덤벼 임마!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덤벼! 야, 보낼 수 있는 최강의 부대를 보내. 저놈들을 씹어먹는다. 여기 있군! 갑사를 보내라! 자, 갑사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갑사를 위로! 다음에 뭐냐 갑사 두 명 남기고 이동. 여기서도 두 명 남기고 이동. 안쪽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저놈의 다케탄 놈들을 쓸어버리가자. 너 뭐니? 이게 다케타 전부인 것 같은데. 자 씹어먹자. 가자! 조르선! 우리 자랑스러운 조선의 분노를 보여주지! 빈님은 별풍으로 사기가 증가했다! 별풍의 위험을 보여주지! 효과는 대단했다. 참고로 전마 다케타 야스 치카는 그러니까 전마 왕의 아들 좀 돼요. 그러니까 전마들이 다케타 정예군이야. 다케타 정예군을 씹어먹어주마. 왕자가 직접 병사 이끌고 온 거야. 고프로장
お家の心情に従い、愚かな真似はせず、あのバカどもの地獄行きを手助けしてやれば。あ、長与는도처를못했어요。今日はきっと良い日になる。야들이만에하나지면은바로안나가요들어가십니다一歩たりとも交代せんぞ。わしは最後まで戦う。お主らもきっと同じ考えである。将軍。誰が武田の大将か長い間分からなかったが、はたと気がついた。率いるは誰でもいいのだ。軍全体が間抜けゆえ、大将など必要ない。우리조선군의장소들은이게국어하는능력자들입니다아시겠습니까옛날부터통신사로부터외국어를공부했던우리의선조들先に血祭りにあげれば死神は満足して立ち去るじゃろいざ勝利に向かって前進我が心は敵の滅亡に捧げお主らも従え제1용병부대갑시다이부대에는일본을배반한배반자들이천지빛깔로깔려있습니다돈따위로일본에일본나라를팔아먹은친조파친조파분들이계셔요이부대에는우리나라에서일본으로팔아먹은아들을친일파라하면아들은친조파야조선에붙은놈들이다위험을보여주지친조파의위험을보여주지제인군자배치붙이고기병대기병대준비자갑니다동무들오늘은전마들최후의날이다가자물론이저영광스러운전투에영광스러운전투에우리만노는다는너무심심하겠지그래서지원군을불렀습니다하이빔이전장에참여하겠소잘끌고왔군정확하게 1.24단의위험을보여주지준비지원군불렀어요원래이런놀자파티는사람이많으면많을수록좋은거예요사람이많으면많을수록좋은겁니다아시겠습니까야진영에합류해라전군진영에합류해라아주그냥신명나게싸우겠네오늘전마들이괴멸할지우리가괴멸할지한번보자고요자지원군올라왔습니다조선군의위세는대단했다수가어마어마하지저원숭이때려잡는데는이제과분할정도의수가있다이것은멀까님별풍문한개감사합니다땡큐305번째팬클럽축하드립니다이동장군합류해서또한개감사합니다두개감사합니다세개감사합니다이렇게초조한데이렇게뭐야잠만사랑해널사랑해아저런것도있었어헐오늘은말할거야오늘월급날인가아니이60억지구에서널만난건말이여가나연럭키가이엇자1,2,3,4,5,6,7와팔딱팔딱뛰는가슴갑니까가나연오뭐냐구해줘내마음아주그냥일본놈들을찢어버리겠다넌오늘잘못걸렸다오늘날잡았어다케타가몇명이든관계가없어다케타진영10년이가도널사랑해노래끝갑사더많이아가한번에질러요얘들아봐다케타놈들을아주그냥아작을낼거야오늘은나를잡았기때문에역시다케타기병대가항상있네
아, 다케타가 이제 기병 중심 가문이다 보니까 항상 야들은, 그러니까 궁병이 없어도 기병이 있어. 어, 항상 기병이 대기하고 있네요. 야, 많다. 우린 더 많다. 우리는 산을 덮을 병력이 있다. 자, 얘들 준비됐는가? 어, 우리에게는 산을 덮을 병력이 있다. 노래 끝! 가봅시다. 일단 좀 정렬을 좀 하고 싸울게요. 어, 정리하고 싸우는 거하고 정리 안 하고 싸우는 거하고 이게 모양새가 좀 틀려. 전군! 자, 시대의 물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불개미냐 아니면은 뭐냐, 어, 불야들 불개미냐 아니면은 어, 병정 불개미냐. 우리는 콩고개미다. 인마들은 그냥 불개미. 야, 병력 차이가 난다. 위대하다, 위대해. 어, 이렇게 봐도 일단 병력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바로 위세다. 병력이요? 아니, 전마들의 한 두 배? 두 배쯤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들이 전부 다 정예병은 아니잖아. 야들은 전부 다 정예병이 아니야. 어, 아시가르도 있고, 중간에 뭐, 조총선 아들도 있고, 우리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 사무라이 분들, 아, 사무라이 분들. 그 다음 뒤에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소방대. 정해가 뭔지 보여주지. 어, 저쪽에 후지산이 보이네요. 참, 일본까지 와서 이게 뭔 짓인지, 아주 즐겁구만. 전부대 정결됐나? 어, 실제 전쟁에는 이거보다 더 정렬 맞추는데 더 시간이 많이 들지만. 자, 이제 슬슬 이동할 때가 됐네요. 가자. 저마다 멈추면 바로 갑니다. 일단은, 어, 스킬 같은 거 전부 다 일단 예약 걸어놓고. 어, 전투 중에는 하나하나 신경 못 쓸 테니까. 속보! 야리 사무라의 신속한 정진. 그리고 창벽진은 쓰지 마. 오케이, 됐다. 전군! 진군! 패밀리의 영광을! 예, 제가 쳐들어온 거예요. BM국의 위세는 대단했다. 어, 다케타들. 어, 긴장하고 있네요. 와, 천지를 덮을 부대다. 어, 위대하군. 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거는, 야, 배경화면 각이다. 스크린샷 찍어놓고. 어, 배경화면 각이다, 이건. 아, 멋있다. 일본 적화 통일! 아, 가야지요. 전부대 지형 잡아. 일단 가볍게 인사 한번 하자. 가렴사! 젤 앞으로 뛰어. 일단 인사를 하자고. 전마들이 아직까지 돌격할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갑사를 불러라! 어, 일단은 원거리로 한바탕 보여줍시다. 우리가 이 정도 된다는 것을. 이 맛에 쇼군 털타로 하지. 대군이다. 어, 안타깝게도 궁수가 한 부대밖에 안 되네요. 좀 더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야들이 그러니까 돌격 부대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공성 부대가 아니라, 어, 진짜 이런 식으로 전면전 치는 부대라서 그래. 숫자가 많은 대신 공병이 없어요. 어, 도교사단이야. 그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해병대 같은 거? 어, 딱 그 정도. 어, 해병대 같은 부대야. 어, 제1해병대 공격 개신! 전마들 뭐야? 기병이 움직인다잉? 선수는 우리가 먼저 친다. 쏴라!
자 들어오나? 아니 막고 가만히 있나? 그래 니들 머리가 총은 뭐 날아오지도 않잖아. 뭐 화살 다 쓰고 쏴도 돼요. 어 자들이 맞을 때까지 뭐 기다려도 돼. 혹시 모르니까 빨리 뛸 수 있는 기병들은 앞으로. 어 수 틀리면 돌격해야 되니까. 야르기니 고자르 이동. 과연 이만을 어떻게 대처하나? 어, 벌써 뭐냐 앞에 조총부대 대다수가 죽었는데? 어 조총수네요. 태포 아시가루다. 하지만 조선의 궁술은 세계 제일! 정확하게 우리 BM조선은 일본군 근접 공격술과 어, 근접 기술과 조선군의 궁술을 합친 겁니다. 어, 대체 일본군 군인들을 돈으로 샀기 때문에 어 근접전 칠 아들은 많아요. 어, 고기 방패가 많단 말입니다. 온다. 어느 거 맛이? 잠깐 흩어진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저기 사람아 달려! 갑사를 모아라! 뭐야 저건? 뭔 전술이야 저건? 기병! 일단 기병전 어 뜬금없는 기병전 자 위에서 볼까요? 어 장군의 시점 어 현 장군의 시점 어 야가 장군이에요. 갑옷이 지 혼자 틀리죠? 검은색 어 장군의 시점. 야 전마를 뒤로 빼라 그래. 적당히 빼 적당히. 전방! 야 감사 빠져! 기병대를 막아라! 야 갑사는 빠져 전투에 감미하지 말 빠져. 야 전면전이다. 야 전마돌이 먼저 머리야 선수 쳤다 가자. 붉은 폭풍을 시전하라. 자 밀치고 들어가자 갑사 뒤로 빠져서 지원사격하고 나머지는 전부 돌격. 자 이제 CPU가 타들어가는 냄새가 난다. 만명이 돌지 않았다. 쓸어버려! 와 불화살 쏘는거 봐. 감사하더라. 어 저 불화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냐 장편 소설로 한번 장문해봐. 저 불화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받은게 있으면 돌려줘야지. 준비해. 전살수 확고한 방어. 방어도 1.5에 상승! 가자! 너희들의 갑옷은 불화살 따위 무섭지 않게 만들어져 있다. 뚫어라! 야, 한 부대 남았네? 야들은 뭐야? 가자! 대장 잡아와. 소방대 돌격! 총탄을 무서워하지 마라! 뭘 잘못 봤네. 소방대는 불화살을 무서워하는 부대가 아니야. 왜 소방대인데 찔러!
중앙 개판이다. 예상은 했지만 진짜 중앙 개판이다. 어떻게 이런 상계판이 되는 거지? 자, 중앙 진진 뚫고 들어갑니다. 목표는 장군 호이데 다케타 야스차 치카의 목을 배워라.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야들 격려시키고 조선 장수 앞으로 가. 우리는 장수가 항상 최전선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소방대 투입! 야들이 버틸까? 지원이 필요하다! 미친! 국적 불명의 부대가 미친듯이 몰려온다! 일명 비행국 스킬 붉은 물결. 여기는 일본군 용병대라든지 우리 조선의 정규병이라든지 다 모여있어요. 저기 몰리면은 그냥 다 먹습니다. 다 죽어야 돼요. 저기 휩쓸리면 그냥 죽어요. 죽고자면 살 것이요. 그런거 없어? 물량으로 밀린다. 무조건 뭐냐 내정의 위험을 보여주지. 열병식잼. 자 가자 막타 치러 가자. 야 근데 화면이 안 깨진다. 오늘 방송 잘 되네. 화질도 안 깨지고 괜찮죠? 렉은 좀 걸려도 화질 안 깨지면 괜찮은 거 아니야? 오늘 화질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CPU는 아마 이번 달 내로 바꿔야겠지만 몰라. CPU 수명을 오늘 다 쏟아붓는다. 밀어붙여. 자 오케이 충분히 밀었다. 그러면은 이제 막타 칩시다. 자 막타가 뭐냐 이거 열병. 열병식을 가해라. 이러면은 애들이 뒤로 넘어가면서 앞에 뭐가 있던지 뚫고 지나갑니다. 뭔 소리냐. 더이상 전마들이 뭐냐 진짜고 싸우는게 의미가 없다고. 말 그대로 물결이다! 그냥 뚫려요. 자, 뚫렸죠? 우리는 그냥 걸어갈 뿐. 자, 이 상태로 이제 둘러갖고 이제 공격을 딱 해주면은, 야들은 앞뒤로 갇혀가 그냥 몰살당합니다. 가자. 누가 아군인지도 누가 적군인지도 알 수 없는 전장이 되었다. 돌격! 자 장군 호위대 일단 포위됐고요. 야들 이제 집에 못 갑니다. 야들 지금 갇혔어. 누가 누군지도 구별 안 될 텐데. 그래, 이 부대로 안 되면은. 야, 도망간다. 쫓아라! 저놈 잡아라. 아니, 저놈 잡아. 전 부대한테 명령을 내린다. 저놈 잡아라. 다케타 뭐냐 야스치카 도망간다. 잡아. 뒤에는 불개미들이 몰려온다. 이병대 우리가 선수를 친다. 자 애들이 이제 발을 묶어놓으면은 이제 보병들이가 쓸어버리는 걸로. 저놈 잡아라! 잡으면 휴가다! 아주 그냥 휴가로 전역을 시켜주지. 왜냐 병사는 많으니까. 야야야 도망가잖아 결국에는. 아 넘어갔네. 벌써 탈주선을 넘어갔네. 전투죠 끝이네. 크으, 너무 뒤에서 싸웠다. 위험 봐.
이 얼마나 훌륭한가. 야, 전투 종료. 야, 명백한 승리.